효의왕후 김씨 조선의 제22대 왕정조의 왕비이며 역대 왕비 중 유일하게 세손빈으로 입궁해서 중전이 되었다. 1753년 김씨 묵과 남양 홍씨의 딸로 태어났다. 1761년 11월에 재간택을 하고 12월에 삼간택을 거쳐 별궁으로 들어갔으나 둘 다 천년두를 알아. 이듬해 2월에 그녀의 나이 10살에 11살의 세손과 어의동 본궁에서 가래를 올려 세손빈이 되었다.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다. 영조는 윤득양의 딸을 사도세자는 김시묵의 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김시묵의 딸인 효의왕후를 세손빈으로 간택하였다. 한중록에서는 김시묵의 딸을 드리길 바란 사도세자가 동생 화완홍주에게 시묵의 딸이 간택 안 되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서 화완이 필사적으로 영조를 설득한 결과라고 하였다.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결혼식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였고 혜경궁 홍씨는 화완홍주에게 부탁을 해서 세손빈을 따로 불러서 시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 인사를 하도록 했다. 사도세자는 며느리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혼인한 지 4개월 만에 시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했다. 이모 화변 직후 영조가 혜경궁 홍씨와 효의왕후에게 제각기 친정으로 가라고 명하였으나 효의왕후는 자신의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 영조가 그 말을 듣고 세손빈을 매우 착하게 여겨두리 함께 혜경궁 홍씨의 친정으로 가라고 허락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이때 효의왕후가 어린 나이에 처사를 올바르게 하였으므로 영조가 좋게 생각을 했다. 효의왕후는 훗날 사도세자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렸다. 영조는 효성이 지극한 효의왕후를 아꼈으며 명성왕후가 현종의 하나뿐인 적장자인 숙종을 낳았듯이 영조는 할머니 명성왕후의 친척인 효의왕후도 정조의 아내로서 후손을 낳아주길 바랐다고 한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대에 따르면 세손 정조의 성품이 담담하여 빈궁과 금실이 친밀치 못하였고 화완홍주가 죽기를 각오하고 세손 부부의 합궁을 뜯어 말렸다. 영조를 닮은 화완홍주는 세손빈이 아들을 낳을까 봐 겁을 냈다고 한다. 제물포에서 생선을 팔던 화완홍주의 시댁은 민심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세손께서 아들 못 낳을 병환이 계시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정조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당시 세손빈이었던 효의왕후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고 정조와의 사이를 이간질했다. 세손이 궁녀를 마음에 들어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았다. 자신이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면서 어리고 착한 효의왕후를 심하게 구박했고 정조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까지 질투를 했다. 세손이 좋아하는 책까지 질투했다. 세손이 좋아하고 따르던 장인 김시묵이 죽고 슬퍼할 때 한홍주는 세손이 아비 잃은 세손빈을 불쌍하게 생각해 잘 대해 줄까봐 장인 죽은 정도가 뭐 큰 일이냐라고 해서
해경궁 홍 씨가 야단을 쳤다. 해경궁 홍 씨는 그 심술은 이제 생각해도 흉악하도다 라고 하였다. 정조와 효의 왕후와의 관계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야 좋아졌다. 효성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해경궁 홍 씨를 지성으로 모셨고 궁중에서 모두 감탄했다. 우애가 극진하여 화환옹주의 괴롭힘을 인내하며 왕가의 자녀들을 정성으로 돌봤다. 성품이 고결하여 사가에 내리는 은택을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쓰고 남는 재물이 있어도 궁중의 물품은 공물이라 하여 일체 사가에 보내지 않았다. 1787년 효의왕후는 임신의 징후가 있었다. 정조는 산실청을 설치하자는 신하들의 청을 두 번이나 거절하고 해산달해야 산실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상임신임이 드러나 1년 뒤인 1788년 음력 12월 30일 산실청이 철수되었다. 결국 효의 왕후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영조의 3년상을 치른 후 홍구경의 여동생이 후궁으로 들어오지만 일찍 죽었고 수빈박 씨가 아들 공을 낳았고 효의왕후가 양자로 삼았다. 다른 후궁 소생의 자식들도 일찍 죽는 등 정조는 자식 복이 없었다. 정조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가지지 못했지만 후궁인 수빈의 자식 순조를 친자식 못지않게 길렀다. 순조가 효의왕후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정조가 매우 흡족해했다. 정조의 세 번째 후궁이자 정조가 가장 사랑한 승은 후궁 의빈성 씨는 효의왕후로부터 특별한 친애를 받았다. 효의왕후와 의빈성 씨는 1753년 동갑내기이며 입궁 시기도 같다. 정조가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을 때 의빈성 씨는 효의왕후가 아직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의빈성 씨는 죽기 전날 밤 정조에게 앞으로는 효의왕후 처소에 들러 아들을 낳을 것을 간청했다. 의빈이 죽은 날 효의왕후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피 울었다. 정조의 마지막 간택 후궁인 수빈박 씨도 효의왕후를 공경하였다. 효의왕후는 1800년 6월 정조가 승하하자 예에 지나칠 정도로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대비해 봉해졌다. 효심이 깊어 정순왕후 해경궁 홍 씨를 극진히 모셨다. 정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수많은 존호가 올랐으나 검소하고 깨끗한 탓에 모두 거절하였다. 1821년 69세의 일기로 창경궁 자경전에서 승하하였고 정조와 함께 합장한 걸릉에 능이 있다. 사후 시호는 예경자 수효 의왕후였다가 1898년 대한제국 때 선왕후로 추존되었다.